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30일 발표된 세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10.8%의 대선 지지율을 받아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대선 후보 지지도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날 얻은 대선 지지도는 약 2주 전인 지난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선 지지도와 단순 비교했을 때 약 10배 상승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물론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비교엔 무리가 있으나 조사 대상에 오른 대선 후보군이 거의 동일 인물들이란 점에서 윤 총장 대선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줍니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총장은 대선 후보 지지도 1%를 얻으며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박원순, 홍준표의 뒤운 전체 대선 후보군 6위권으로 대선 후보 초입에 들어선 모습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거의 동일한 후보군과 경쟁에서 이낙연을 제외하고는 황교안을 포함한 여야의 나머지 모든 후보를 제치며 단숨에 2위권에 오른 파격적인 상황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긴 하지만 약 2주 만에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에게 대선 후보군을 제시하지 않고 물었음에도 윤 총장의 실명이 등장한 이후 유권자들이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윤 총장이 무당층 내에서 15.8%로 전체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것은 현 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심판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에 실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윤 총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무려 33%로 현 정부 출범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무당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바 있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와 한국갤럽보다 상대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무당층의 상당수가 보수 성향 내지는 반문재인 성향을 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이들 무당층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 지지로 돌아선다면 윤 총장의 대선 파괴력은 더욱 증가된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차기 대선 구도는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윤 총장이 중도와 무당층을 넘어 한국당과 새 보수당 성향 유권자들로부터도 높은 지지를 얻어 황교안 등 기존의 보수권 대선 주자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 윤 총장은 전체 대선 지지도에서 황 대표를 제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19.6%, 그러니까 20%에 달하는 지지를 얻어 42.3%를 얻은 황교안 대표를 적지 않게 위협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그간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황교안 대표의 대선 지지도가 그 지지자들 상당수가 윤 총장 지지로 돌아서며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윤 총장은 유승민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 보수당 지지층에서도 28.9%, 거의 30%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불과 0.3%포인트 차이로 유승민과 박빙을 기록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유승민을 지지하던 새 보수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윤 총장이 대선 후보권에 등장을 하니 지지를 윤 총장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은 유승민을 지지해서라기보다 한국당 등에도 실망해 새 보수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윤 총장 지지로 말을 갈아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윤 총장의 등장에 중도와 보수층에서 그간 나름 광세를 보이던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이 모두 새롭게 떠오르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안에 의해 위협을 받기 시작한 양상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1일 윤석열 총장 입은 출마한다고 하면 바로 대선 후보 1위가 될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 등 정권 실세들은 이분이 대통령 되면 너희들 다 죽음이다. 윤 총장이 정치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총장이 실제로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지만
이번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은 첫째, 현 정권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윤 총장을 탄압할수록 그의 지지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등 기존의 보수 성향 대선 주자들에 대해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과연 이들로 차기 대선을 확실히 승리하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단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 믿음이 안 가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최근 갑자기 상승한 자신의 대선 지지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를 초심을 잃지 않고 전개해 나간다면 국민이 그를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